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도 좀 자주 뵈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네, 2023년 액션그룹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다여 경례. 네, 먼저 추진 단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 우리 30개 업체가 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우리 두모의 강미라 씨가 왔습니다. 지난달 10일날 보물선거 우리 아카데미 교육대 우리 일부 액션그룹 대표님하고 사무국장을 뵙긴 했는데 이 오늘 전체적으로 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금년 들어서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또 우리 신한의 플러스 사업은 2020년도부터 시작하여 원래 올 연말까지 4년 동안 마치는 그 사업입니다. 2021년도, 22년도 이 코로나 때문에 계획하였던 사업들이 뭐 제대로 진척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그 우리 액션그룹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마쳤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그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도끼에서 우리 그 코디네이터 열풍도 있고 우리 또 조진단 직구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거든 언제든지 그 불러주시면 저희들이 그 나가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이 자리를 계기로 금년도 사업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있게 그 챙겨서 기대했던 그 성과가 금년 연말에는 꼭 나올 수 있도록 뭐 여러분들이 뭐 좀 다잡아서 오늘 그 사업들을 잘 그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진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했으면 합니다. 예,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사업 설명회는 일단은 저 2페이지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 3페이지에 지금 저희들 올해 주요 사업 추진 계획들을 지금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4월 상순쯤에 그 국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본 및 심화 교육도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하는 사회적 농업 주체 육성 교육도 9월 중도에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는 4월부터 한 12월까지 뭐 여건에 좀 맞춰서 신한려 프리마켓도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월 1회 운영할 계획이고 프리마켓에 상품이 없으신 액션 그룹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그날 좀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서로서로 다른 액션 그룹도 어떤 상품이 있는지 그리고 좀 도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저희들 지역 퍼실테이트 마을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시안을 플러스 우리 앞에도 그 워크숍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과별 네트워크 사업도 올해는 좀 집중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현재 생산 분과 회의는 지금 현재 2차 회의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올 3월 중순에 또 3차로 지금 회의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 분들도 조금 시간이 좀 뭐 바쁘시겠지만은 그래도 좀 서로서로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분과별 좀 네트워크 회의들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관광 분과는 오늘 식사 마치고 여기에 1시부터 그 양명용 코디네이터 분하고 같이 여기서 저 분과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식사하시고 다시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그 공정여행 팸투어 시범 운영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플러스 포럼도 6월에 한 차례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작년과 같이 시나리오 플러스 성과 공유회 그리고 시나리오 축제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추진단이 하는 일에 좀 아직 지금도 뭐 관심을 가지시고 뭐 응원을 해주고 계시지만 조금 더 올해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보다 좀
많은 도움들을 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는 그 액션그룹 전체적인 현황들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누가 대표고 그리고 연락처 이런 부분들은 또 연락하실 일이 있으면 또 연락하시라고 그렇게 책자에 수록해 놨습니다. 예, 다음 5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2023년 액션그룹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기본 계획서에 의해서 주민주도 자율 기획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년간 5천만 원 이내에서 지금 작년 1차년도 사업을 신청을 하셨고 그리고 진행이 완료된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아직 미진행이 조금 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1차 사업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2차년도 사업비에 따라서 2차 사업도 올 12월까지는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에 보시면 지금 현재 추진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디네이터 현황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있는 저 네 분이 각 분과의 팀장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 요청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겁니다. 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금 납입 해각입니다. 이것은 저 농림부 지침상 친환력 추진단과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간접 보조 사업자와 기금 납입 체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사업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뭐 추진단하고 같이 협약했듯이 올 2차년도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협약 체결을 하고 기금 납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액션그룹 납부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페이지는 협약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나 명칭이라든지 대표자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오타가 있는지 그 부분 말씀을 해주시고 오타가 없으면 협약서 서명하는 거로 오늘 협약서 체결은 대신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2023년 견학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액션그룹별 저희들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사업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 한 단체당 740만원 한도 내에서 뭐 법인화라든지 승진지 견학 교육 이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우리 1차년도에 쓰고 남아있는 금액들이 있는데 이 금액을 2차년도에 우리 쓰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 새로운 또 3기 분들이 선출이 됐고 그분들 우선으로 견학비를 다 어쨌든 신청서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여유가 있으면 그분들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2022년도에 견학을 미실시한 액션그룹에 먼저 순위를 주고 그 다음에 3기 선정 액션그룹 그리고 나머지 사업과 연계해서 견학이 필요하다는 단체 추진단의 의견이 있을 때 그때는 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보셨겠지만 견학 신청서를 먼저 추진단에 저희들이 작성을 해주시고 견학하기 한 최소 2주 전에 주셔야 되는데 그게 힘들면 정말로 일주일 앞에는 꼭 주셔야 됩니다. 제출을 하셔야 저희들도 내부 결제를 통해서 뭐 승인 여부를 또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 부분 좀 길은 좀 엄수해 주시고 그리고 추진단 서식 4번, 5번이 신청서가 4번이고 서식 5번이 견학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견학 결과 보고서와 같이 정산을 해 주시면 1차년도 우리 저 갔다 오신 분처럼 선집행 후 정산 시스템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차년도 해보니까 조금 증빙 자료로 조금 약간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식대비입니다. 식대비는 대사마을에서 그랬죠. 예, 떳떳하게 그 주류가 포함된 영수증을 주시는 바람에 그거 한다고 예를 먹었거든요. 주류 표시가 되어 있는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자부담으로 정리를 하신다 해도 주류는 조금 빼시고 증빙 영수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비 자체가 부족한지는 압니다. 그래서 그래도 공무원 여비 기준상 어쩔 수 없이 1식당 8,000원입니다.
그래서 1식당 8,000원이고 1일 3끼를 먹으면 2만원입니다. 그래서 3,8이 24, 24,000원이 돼야 되는데 왜 2만원이 돼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규정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3끼 2만원을 생각하셔가지고 해야 되고 만약에 1일 2만원을 쓰겠다 그러면 예산팀에서 지적사항이 만약에 하루 2만원을 쓰시게 되면 아침, 점심, 저녁, 영수증을 다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심, 저녁 만원짜리, 만원짜리 해서 2만원 제출하면 작년에는 그냥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서 넘어갔는데 올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특히나 좀 유의를 해주시고 만약에 넘으면 그거는 자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죠. 8,000원, 8,000원 하되 4,000원은 자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4,000원짜리 영수증을 받을 저도 자신이 없는데 어디서 받으실 겁니까? 그래.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앞에는 적용이 안 되지만 올 3월에 여비가 조금 규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좀 그래서 1인당 식비가 25,000원으로 변경이 되고 조금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맞춤형 역량 강화 그때 선진지 결합 비용들은 올해 예산이 아니고 앞에 202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적용 사항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간식비가 1인 얼마입니까? 네, 4,000원이죠. 네, 4,000원인데 그거를 열심히 사서 잘 드시고 나중에 보니까는 깜빡하고 간식 영수증 사진을 잘 안 찍으세요. 그래서 사실 때 영수증 그런 부분 사진들은 좀 꼼꼼히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를 할 때 저희들이 사업자 등록증 사본하고 카드 영수증 견적서만 있으면 되는데 행정에서 청산을 하다 보니까 카드 영수증을 하더라도 납품서까지 첨부를 해야 된답니다. 네, 그래서 카드 영수증 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견적서 납품서 카드 영수증 네, 이게 좀 증빙서류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 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차량 임차비입니다. 차량 임차비도 기름도 많이 오르고 해서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솔직히 무리하게 가압내로 나갈 때 90만원 청구를 하면 90만원 다 그냥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놀 때는 차량이 최고 한도가 50만원, 관내로 나가실 때는 70만원까지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부가세 부분입니다.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자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 뭐 대산마을처럼 고유근원증으로 하시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솔직히 환급을 세금을 신고를 해서 환급을 신청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가세 포함한 금액까지 해서 지원을 했는데 상주동과거동과학이나 간호포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무소를 통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무소를 이용하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영농조합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가세는 좀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걸 좀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문제입니다. 액션그룹들 자체에서 용역 계약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단, 자기들이 필요한 가업지시서는 용역사하고 의논해서 가업지시서를 만드시고 추진단으로 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하고 추진단하고 용역사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결해서 저희들이 바로 그거는 금액들이 조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추진단에서 바로 용역사로 송금하는 그래야 아무래도 액션그룹이 선집행하는데 금액들이 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활동비입니다. 활동비는 총 신청한 사업비의 20%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실질적인 대표나 실무진도 지급하는 거로 네,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활동비다 보니까 인건비성이 되다 보니까 정리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우리 대사말에 우리 고원은 우리 실무자님도 정말 그 인건비 정산한다고 예를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정산 서류나 사진이나 등록할 때 활동일지 등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구입한 물품이나 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2차 사업 시작하기 전에 1차 연도에 구입했던 물품이나 시설 사업 이런 데에는 우리 신한력 플러스 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이 물건을 구입했다든지 시설을 뭐 완공했다든지 이런 팻말을 조금 하나 제작하셔가지고 그쪽에 붙이셔야 됩니다. 기계들은 솔직히 스티커로 좀 크게 해서 붙이는 수밖에 없고요. 시설비로 사용해서 리모델링 된 부분은 좀 부착을 조금 명찰처럼 부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문구는 저희들이 나중에 각각 액션 그룹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합 부분들도 올해 예산은 2차 사업비에 넣어서 뭐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꼭 뭐 앞에 1차 정도 맞춤형 역량 강화 사업비가 없어서 견학을 못 가는 게 아니거든요. 꼭 견학을 가셔야 될 분들은 본 예산에 사업 계획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제 전국에 그 농촌 신한력 플러스 지구가 100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는 14개 지구가 있고 각각 저 12페이지에 보시면 100개 시군에서 전북이 12군데, 경기도 6, 강원도 8, 충북 11, 충남 11, 전남 12, 경북 19, 경남 14, 제주 2곳 이렇게 해서 총 100개의 신한력 사업이 진행을 되고 있고 2018년도 진행됐던 시범 사업을 했던 지역들은 거진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연장돼서 뭐 각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1년 연장해서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남해도 조금 그런 상황이지만 올해 안으로 최대한 좀 액션그룹들도 빨리 사업 진행을 좀 하셔가지고 사업비 집행에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는 전라북도 신한력 플러스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올해 액션그룹 박람회를 개최를 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날짜는 4월 28일 뭐 하루 뭐 하지만 따장님하고 지금 저희들 계획 잡기로는 이참에 액션그룹 대표님들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추진단하고 뭐 코디네이터하고 같이 조금 이 액션 박람회를 견학을 가되 1박 2일 정도로 앞에 먼저 1박 2일로 잡아서 첫날은 저희들 일정대로 소화를 하고 둘째 날 이 액션그룹 박람회에 참석해서 액션그룹도 상품도 팔고 홍보도 하고 뭐 그럴 계획으로 잡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물건을 지금 직접적으로 판매 부스를 운영하실 의견이 있으신 액션그룹에서는 저희 추진단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부스는 3m 해서 총 9m입니다. 9m 총 3동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뭐 한 부스에 한 업체만 들어가라는 법은 없으니까 뭐 거기에 신청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뭐 분배는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람회는 그렇게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지금 현재 액션 그룹들 뭐 사업비 현황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액션 그룹들이 얼마의 사업비로 어떤 사업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들어오시면서 조금 새로운 얼굴들이 조금 몇 분 계시는데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여러분들 액션 그룹들에 대한 홍보 활동들을 어찌 보면 대행해 줄 홍보 마케터들을 선임을 했습니다. 네, 세 분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네, 먼저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 김종수 홍보 마케터입니다. 예, 지금 옆에 또 카메라 동영상 촬영하듯이 영상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 홍보 마케팅 활동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활발히 또 업로드를 해서 좋아요 구독자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액션그룹 영상을 촬영해서 우리 김종수 우리 홍보 마케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뭐 홍보 영상도 올려가지고 액션 그룹들 상품이나 단체들 소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마 수요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각각 원하시는 홍보 마케터한테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김보람 씨입니다. 상주에 살고 계시고 인스타그램을 주로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사다법인 FM 라디오 공동체에서 그 라디오 자원봉사가로 채널 채널을 맡아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김보람 씨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창선면에 계시는 김신희 홍보 마케터입니다. 블로그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하시고 싶은 말은 있습니까? 예, 예, 큰 박수 한번 받으시고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알지 못하면 알리지 않으면 효과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조금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홍보 활동들을 좀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잘 운영이 되고 수요가 많고 더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또 추진단에서 논의해서 홍보 마케터들을 더 뽑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2023년 사업 설명회 저희들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태희 대표님. 포드캐스트의 역할. 네. 지금 보니까 코디네이터 역할은 어쨌든 가장 큰 목적은 액션 그룹들이 원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문하고 컨설팅해서 똑바로 잘 나가게 하기 위한 역할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코디네이터가 처음 선정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액션 그룹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준 일입니다. 그것처럼 액션 그룹들 자체에 분과별로 코디네이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있으니까 단체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코디네이터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요청을 하시면 그게 코디네이터가 저희들 추진단으로 이런 일 때문에 이 액션 그룹을 방문하게 됩니다 하고 연락이 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거를 좀 코디네이터 분을 보내드리는 거죠. 네, 질문해 주세요. 아, 잠깐만. 네. 지금 홍보 마케트 분들한테 저희들이 줄 수 있는 활동비가 60만 원입니다. 그래서 60만 원이면 원래 시간으로 우리 활동비 찾으면 60시간인데 그렇게 편성을 안 하고 어쨌든 블로그나 이런 쪽 뭐 SNS에 포스팅하면 군의 그 직업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한 건당 6만 원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예시로 들면 지금 10건 정도 올릴 수 있습니다. 10건 정도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 추진단에서는 홍보 마케트한테 조금 더 그냥 좀 열심히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입장이고 10개만 올리고 안 해도 저희들은 뭐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 10개만 올리는데 그거를 간호부에서 전부 다 너무 많이 사용하면 눈치 안 맞겠습니까? 그거는 조금 스케줄을 조정해가지고 요번 달에 좀 하고 다음 달에 또 뭐 그런 거 스케줄을 조정해가지고 좀 골고루 좀 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요번 달하고 요번 달에 했는데 신청자가 없으면 신청을 하셔갖고 최대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 뒤에 선생님, 예. 오늘 초에 실행 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사업비는 언제 준비합니까? 예, 그 참 죄송스럽겠지만 지금 저희들도 이제 4년차가 되고 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올해 사업 예산을 지금 홀딩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저희들도 계속 매일 확인을 하는데 3월 중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도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아서
뭐 한 4월 정도에는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 바로 그냥 액션 그룹들한테 통보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그렇게 하면 아무리 자부담이라도 보조금 경우 결정 앞에 하면 선집행하면 고정산은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설명회 국장입니다. 4월 23일 전남북도에서 강남에 4월 23일도 분기 인허매라고 당연히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액션으로 참여한 회원님들이 원사를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 4월 28일 날 그 갈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그 거수를 한번 해보고 어떻게 되든 그래도 역적 운행이 되는 것 때문에 한번 시작하고 그날 갈수가 있는 걸 맞춰서 갈수 있는 것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우리 식구들끼리 논을 해가지고 동의를 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저희들이 인원이 되면 13명이면 그 저희들 13분만 가시는 게 아니고 예, 조합원들도 그 중에 조금 되면 같이 가셔가지고 최대한 버스 한 대 정도는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지금 사업비 신청서를 다 내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개별적으로 사업비 신청 작성되어 있는 부분들의 수정 그 미팅을 지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해 지금 취합은 하고 있는데 취합이 아마 다음 주 끝나고 나면 예, 3월 20일부터 좀 개별적으로 그 액션 그룹들하고 사업비 그 신청서도 있는 부분들을 사업비 내려오기 전에 미팅을 해서 확정을 짓도록 할 테니까 그때 저희들이 일정하고 그 부분은 연락을 드려가지고 좀 계획을 잡겠습니다. 예, 그때 그날은 조금 시간을 내주시고 사무실로 좀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사항 없습니까? 네, 그러면 단체 사진 찍고 네, 오늘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네.